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처음 하는 것처럼 미안해요. 아, 저왜 이러죠? 예. 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메이드 찾기 게임이고요. 유튜브에서 EDS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생방송님을 일단은 검색해. 아, 생중계님이죠. 미안해요. 밑에 중계. 미안합니다. 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방금 전에 녹화 실수를 해가지고요. 오늘 벌써 두 번째네요. 아, 미안해요. 자, 심심해닷컴에서 수소문을 한 결과, 소울메이드이신 분은 아래의 사진 속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사진 설명은 비스트 용준영 씨라고 결과가 나왔네요. 예. 자, 만족하시나요? 자, BJ 생중계님이라고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여성분이 나와야지 기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아우, 네, 그렇죠. 예. 아, BJ 생,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왜또 검색을 해가지고, 예. 자, 심심해닷컴에서 BJ 생중계님의 소울메이드를 수소문한 결과 아래의 사진 속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설명, 문 앞에서 열받은 강아지. 미안해요. 예. 자,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강아지가 나왔네요. 예. 자, 이디스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될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백구 월롤, 그러시네요. 자, 이디스님의 수소문, EDS님의 소울메이드는 수소문 결과 아래의 사진 속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건 뭔 의미죠? 비누를 줍는 인간 코끼리? 그래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응? 뭐냐고? 응? 아이고 뭐야 저거? 자, 그렇다면 방송 이디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예인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예. 익히게 해주시고요. 자, 방송 이디스님, 수소문한 결과, 정우성 씨가 나왔네요. 아, 여건 저체. 여건은 멋있죠. 예. 굉장히 미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어우, 느낌 있네요. 예. 여성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성분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죠. 배수지 양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지로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수지 양은 그대 오직 그대만을 김범수 씨가 예 나왔습니다. 수지 양이 만족하실지 어떤지 궁금하군요. 예. 만족하셔야죠. 예. 그런 멘트를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승자이신 공효진 양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소지섭 씨 나오면 대박인데. 예. 아니면은 조인성 씨. 예. 자, 소울메이드 찾기. 공효진 씨는, 뭐야. 인질극을 벌이는 손가락이 나왔네요. 예. 뭐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이게 아닌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조인성 씨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성 씨 굉장히 좋은 배우잖아요. 요즘은 예능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자, 소울메이드는 소녀시대 수영양이에요. 예. 아,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멈춰선 안 되겠죠. 정경호 씨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 나올지. 예. 자, 저희들의 검색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 정경호님의 소울메이드는 슈퍼계네요. 예. 자, 강아지가 많이 나와요. 예. 자, 개판이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다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강아지가 나왔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그걸 다 개판이라고 하기에는. 네. 자,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왔는지, 백구월월 이러시네요 또. 예. 자,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프리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